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마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가 3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다고 전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2일 마마무의 소속사 RBW 측에서는 걸그룹 마마무가 14일에 전격 컴백한다. 앨범 형태는 정규 앨범이며 3년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마마무의 폭넓은 음악과 독보적인 색깔을 담아낸 완성도 높은 앨범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마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미니 앨범 화이트 윈드 이후 약 8개월 만에 컴백을 확정하며 정규 앨범으로는 2016년 2월에 발표한 멜팅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 마마무는 공식 SNS에 스포일러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스포일러 영상에서는 Bless Life and Carry Knowledge라고 적힌 문구가 이내 대문자만 모여 블랙을 완성했는데요. Bless Life and Carry Knowledge는 삶을 축복하고 지식은 전한다는 뜻으로 마마무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의 삶일지라도 본연의 모습을 축복하고 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마마무는 공식 SNS를 통해 리얼리티인 블랙에 로고 이미지를 게재했는데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마마무 정규 2집이라니 너무 기대된다. 3년 9개월 만에 정규 앨범 컴백인 만큼 기대도 큽니다. 믿고 듣는 마마무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정말 마마무의 노래를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또 어떤 노래를 낼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한편 마마무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리얼리티 인 블랙은 오늘 14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나오자마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마마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